안녕하세요. 모글모글 모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왔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어폰이기 때문에 이어폰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나왔습니다. 제 리뷰를 보시는 분들이 제품이 잘 나와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나오지만 제 리뷰는 항상 제품이 중심이 될 거고요. 제가 나오면 일단 영상을 좀 더 재밌게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파워비츠 프로 오늘 왔어요. 아이보리 색상 8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 빨라요. 원래는 9월 4일 날 오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오더니 오늘 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제가 여기 목에 걸고 있죠? 보이시나요? 이게 비츠 X 이거를 1년 반 정도 쓰고 있어요. 1년 반 쓰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거든요. 일단 본체만으로 얘가 8시간 배터리가 가요. 케이스 없이 이렇게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조금 안 좋은 점은 이렇게 귀에 꽂으면 약간 뭔가 국숟가락을 꽂은 느낌? 이런 게 살짝 들어서 약간 그런데 그래도 나름 굉장히 미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미려한 디자인 나름 좀 조그매요. 이게 약간 형식은 그 흔히 말하는 과장님 블루투스 이어폰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이거 내가 이걸 딱 두르는 순간 과장님이 된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죠. 야 이게 한때 이게 유행을 해가지고 여기 쓰시는 분 죄송해요. 이게 유행을 한번 해가지고 좋은데 애플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W1 칩셋, 지금은 H1 칩셋으로 바뀌었죠. 이 애플 전용 칩셋이 들어간 이어폰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애플하고 애플 기기랑 연결할 때 연결성이라든지 응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애플 기기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연결이 굉장히 빠르고 전환도 빠르고 그렇게 좋아요. 저는 W1 칩셋이나 H1 칩셋이 들어간 이어폰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원래 에어팟을 안 산 이유가 이 오른쪽이 제가 잘 안 맞아요. 오른쪽이 자꾸 흘러내려요. 옛날에 이어팟 쓸 때부터 이쪽이 좀 흘러내렸거든요. 딱 꼈을 때 약간 달랑거리는 느낌? 조금씩 빠져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너무 그 에어팟 쓰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친구한테 2박 3일을 빌려서 착용을 하고 다녀봤습니다. 한 4-5시간 쓰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실리콘 그 덮개를 씌우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 약간 미묘한 그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어서 얘는 떨어져도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좌석으로 붙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에어팟은 조금 좌절을 하고 에어팟은 안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워비츠 프로가 나왔죠. 처음에 파워비츠 프로가 나왔을 때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유닛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아 이건 내 게 아니다. 저거는 운동선수가 그냥 끼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리뷰어분들이 리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귓바퀴 뒤로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옆쪽으로 저거 괜찮겠는데? 그리고 그냥 유닛만으로 배터리가 9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에어팟은 뭐 4시간, 5시간밖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항상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파워비츠 프로는 9시간 간다니까 내가 가방을 안 가지고 나갈 때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 나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뭐 귀에도 편안하다고 하고 방수는 아니지만 방땀 정도는 된다고 하고 이것도 방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선이 없잖아요. 노선, 코드리스 그리고 음질도 약간 더 좋다고 해요. 베이스도 좀 더 풍부하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비츠 X랑 에어팟의 장점만 모아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지르려던 찰나에 물론 엄청 비싸요. 27만원 아 실화입니까? 가격이 생각났어. 아 27만원 아 비싸요. 엄청 비싸요. 비츠 X 지금 요즘에 싸져가지고 10만원이면 사거든요. 아 또 약간 현타 오는데 잠깐만. 엄청난 가격에도 불구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에 색깔이 블랙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색깔은 블랙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존버만이 답이다. 존버를 했어요. 8월 25일쯤 풀렸거든요. 아이보리 색상이. 그래서 바로 결제. 나오는 날 바로 결제. 원래 9월 4일날 오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더니 오늘 왔습니다. 8월 30일 오늘 도착했어요. 존버가 답이다. 도착했습니다. 뜯어보려고요. 제가 원래 언박싱 안 하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일단 박스는 굉장히 크죠? 박스 엄청 커요. 달려있으니까 와 이렇게 파란 팡 퍼지게 나오고요. 아하 아이보리 색상. 자 아이보리 색상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뜯어봅시다. 조심조심. 어떻게 열어? 이게
근데 이번에는 또 슈. 오. 자, 놓고. 요거는 그냥 종이, 마분지 같은 종이. 이건 라이트닝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팁이 세 개가 있네요. 똑같이 팁은 아이보리 색깔이고, 뭐 이건 설명서.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를 준다는데 애플한테 팔리더니 애플에도 있는 그 쓸모없는 스티커, 이런 관습, 풍습 이런 거. 자, 한번 꺼내볼까요? 자, 연결을 해야겠죠? 자, 연결을 해봅시다. 요거를 옆에 딱 이렇게 열면, 아, 오오오. 오, 떴어, 떴어. 오케이. 자, 연결. 연결됐죠? 유닛은 71%, 케이스는 73% 차있고. 네, 연결됐습니다. 어, 두근두근하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보리 색상 되게 예쁘네요. 와, 요게 지금 굉장히 부들부들한. 어, 어, 그렇구나. 아, 다른 리뷰어분들이 말씀하신 그걸 알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부들부들거려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끼면 된다. 아, 제가 끼는 순간 아까 제가 보던 유튜브가 자동으로 재생돼요. 소름 돋네. 와. 그래서 이걸 살짝 누르면 재생. 오, 음질 좋아. 아, 이런 느낌. 근데 이어팁이 좀 크네요. 기본 이어팁이 좀 커요. 다른 걸로 바꿔야겠어요. 좀 작은 걸로. 착용을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귀가 좀 뚱뚱하거든요. 근데 어, 내 귀에 정말 딱 맞아요. 음악을 들어보면. 그리고 볼륨 버튼이 있다 그랬는데, 어, 볼륨 버튼이 위에 있는데 잘 눌려요 되게. 그리고 얘도 재생. 이렇게 하면 재생 멈춤. 재생. 볼륨. 어, 잘 눌려요. 자, 일단 처음 느껴본 거는 뭐냐면, 딱 다른 점은 비츠 X나 에어팟도 주지 못했던 공간감이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더 큰 장소에서 말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처음 아이보리 색상이 좀 예쁘고요. 착용했을 때 착용감도 마음에 들고, 음질이 상당히 새로워요. 음질이 굉장히 새로워요. 이게 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더 써보고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딱 만 하루 24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아, 그동안 계속 써봤어요. 계속 써보고 있는데 지금도 착용하고 있고요. 어, 지금도 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둘 다 왔다 갔다 사용하면서 잘 써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츠 X와 비교했을 때 파워비츠 프로로 간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 지금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선이 없죠. 배터리도 오래 가는 편이고, 케이스를 들고 다니면 24시간을 쓸 수 있고, 음질도 더 좋아졌어요. 음질 같은 경우를 말하자면 공간감이 많아졌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박효신 씨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들숨이 들려요. 이게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주 작은 소리 있잖아요. 아주 작은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린다.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음질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음의 경우에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차음이 덜 되는 게 더 좋았어요. 이 파워비츠 프로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보통 BTX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뭔가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할 때 이럴 때는 무조건 빼놨어야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에어팟의 차음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차음이 덜 되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착용감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BTX 쓰듯이 이어폰을 귀에 이렇게 딱 꽉 넣었어요. 이 이어팁을 꽉 넣는 식으로 그렇게 착용하니까 조금 귀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걸 착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그냥 약간 귓바퀴에 올려놓는다? 라는 느낌으로 살짝 착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어팁이 이렇게 꽉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포시 얹어놓는다는 느낌으로 착용을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착용을 하는데도 뭐 귀가 아프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에어팟에 콩나물 그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옆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잘못 착용하면 정말 흉하죠. 그렇게 삐져나오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않고 그런 눈에 띄는 디자인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파워비츠 프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별로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별로 표시가 안 나는 점도 되게 좋았어요. 특히 아이보리 색상이 피부랑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튀지 않는 것도 좀 좋았습니다. 케이스의 크기가 너무 큰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뭐 케이스를 저는 별로 안 가지고 다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가방을 들고 다닐 때만 이 케이스를 가방에 넣고 다니지 않을까. 케이스를 바지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커요. 말도 안 되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비츠 X와 에어팟의 장점만을 모아서 한 대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가격은 아주 극악스럽지만 저는 꽤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개봉기와 그리고 24시간 써본 저의 경험을 설명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같이 남겨주세요. 끝!